독립선언도 빨리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네요. 바쁘다, 바빠. 그렇지, 12명 시민 도착. 그렇지, 돈이 올라가고 있지? 그렇지, 자금. 오케이. Being able to 미션 stand on컴플릿이야. your own. 좋아. 근데 시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집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그렇네. 집이 모자르다. 집이 모자르네. 판자촌에 살고 있어. 헐. 이러면 곤란하죠. 집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이쪽으로 땡길까? 이쪽으로 쭉 땡기고 해안 도시로. 여기다가 쭉 지어주면 되겠죠? 일단 인구가 많아야 뭘 하지. 그렇지. 이 정도 인구는 있어줘야죠. 그 다음에 카톨릭 교단 경영자 미션을 뭐더라? 기본에 관리자를 클릭해서 통제관, 건물 효율 올라가는 고용. 됐죠? 세 명의 지식인 시민층을 들여오고 카톨릭 교단 경영자.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대규모 농장 하나 더 지어주고 잡화점을 지어주는 게 필요하네요. 잡화점. 잡화점이면 오락인가? 주거지? 잡화점이면 뭐지? 원자재, 산업. 주거지, 오락? 아니고. 잡화점 뭐야? 복지? 잡화점 없는데? 식료품점이 잡화점인가? 뭐 일단 뭐 이거 한번 지어보죠. 잡화점이 없어. 5,000원 내라고? 싫은데. 아 자꾸 돈 내노래.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어. 자꾸 5,000원씩 떼가. 대규모 농장 담배 하나 지어주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 지을 수 있나? 네, 반갑습니다. 여기다가 지어줄까요? 아! 안 되네. 여기다 못 지어. 그게 아마도, 여기 아직 탐험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아, 잘못 지었어, 잘못 지었어. 작물 변경. 작물 변경 담배. 그렇지? 녹색이 많은 데다 지으면 좋죠? 녹색 많은 데다가 짓고 있어요. 혁명주의자 데려오고. 올라오고 있다. 지지율이 27%였는데 28%가 됐네. 하긴 뭐 우리 살기 좋은 동네죠. 잡화점을 지어야 되는데 잡화점이 식료품점이었나봐요? 번역을 왜 이따구로 해놨어? 난이도 보통. 두 번째로 하는 게임이에요. 두 번째 판. 어저께 튜토리얼 깨고 오늘 해보는 거예요. 재밌네요, 게임. 잘 만들었다. 항구를 많이 늘리라고요? 그럼 당장 항구를 하나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 듣는 BJ. 지금 항구 못 짓는데? 지금 시대에는 항구를 아직 못 짓나 본데요? 항구 없어. 아 있네 있네 있네. 아 있네. 이렇게 나란히 지어주면 좋은 거죠. 오케이. 프레지던테. 등대 지난번에 설치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던데. 국고장려금 5,000원 받고. 등대해놓으면 뭐가 좋아요? 등대 뭐가 좋아? 식민지 시대에 해적이 오는데, 해변으로 오는데, 등대가 있으면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그럼 어떻게 싸워? 등대 지었어. 등대는 무역이 많아진다고? 진짜? 리얼리? 어쨌든 등대 지었어요. 말 잘 듣는 BJ 조슈아리 TV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가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당신의 자금을 갉아 먹는다는 점? 저가 주택 건설. 아, 항구 하나에 대항 하나가 늘어난다고? 자꾸 돈을 가져가네. 이번엔 돈을 드려야 되겠네. 어쩔 수 없지. 뭐를 파고 있냐고요? 뭘 파요? 뭘 파? 뭘 할 줄 알아야 뭘 하지. 아, 뭘 팔고 있냐고요? 지금은 옥수수랑 이런 것들을 팔고 있죠. 하나를 밀고 나갈까? 하나를 밀고 나갈까? 항구를 클릭하면 배 한 척이 나온다고? 어디? 무역 고기 뭐 이런 게 있네? 이거를 팔 수가 있나 보죠? 고기를 팔아볼까? 무역선. 이렇게? 이거는 이걸로 무역. 고기는 팔았으니까 바나나를 좀 팔아볼까? 배가 없네요. 시세 제일 좋은 거를 팔면 돼요. 아하. 항구 하나당 두 대. 무역을 시작하려면 무역선을 추가하세요. 무역선이 없나 본데? 지금 적자야. 기다려야 되겠네. 새로운 시골 주택을 좀 더 하고 담배를 3,000원을 수출. 아, 내가 시골 주택을 먼저 짓는다. 퀘스트보다 내가 한 턴 빨라요. 시골 주택 짓는 게. 그러면은 주택은 주택대로 짓고 퀘스트는 퀘스트대로 미션을 못 하고. 공짜 추가 점심을 하라고? 배급량 증가. 일단은 요 지지율을 올려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담배 수출은 금방 하네. 뭐 주택을 많이 짓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다섯 개를 더 짓기에는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데. 우와, 돈 진짜 많이 번다. 배급량 증가. 이거를 공표하면 된다 이거죠? 시민 들어오기. 무역을 항구를 많이 짓는 게 역시 제일 좋은 건데. 좋은 거 같네요. 항구가 3,000원. 하나 더 짓자. 항구를 많이 짓는 게 제일 좋구나.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반의 국가다 보니까. 지금 식민지 시대인데요.
빨리 식민시대 때 독립을 해가지고 냉전 시대로 가야 되겠죠? 이게 갑자기 되게 느려졌다? 아, 빨리 가야 돼. 두 배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방금?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왜 이런 로딩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왜 이런 로딩이 있었던 거죠? 자동 세이브예요? 아, 자동 세이브였던 거야? We have 오잉? invented red tape. 레드 테이프를 개발했습니다. everything, and there is no 인구조사, difference. 도시개발, People have 건설 허가 no 해제된. choice. 어쨌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돈이 지금 잘안 모이네, 생각보다. His Royal Majesty has instructed me to present you 국고 with 장려금? this letter of 아, 나 commendation. 연 통치권 연장. 네. 한자촌이 또 생겼다고요? 한자촌이 생겼다는 거는 집이 모자르다는 건가? 아닌데? 집 남아둬라. 가족이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나? 일단 시골주택은 근데 미션이니까 5개를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에 이렇게 좋은 주택을 지어주게 되다니 기쁘군요. 네, 조언 안 해주셔도 돼요. 재미없어요. Listen very carefully. 다시 말하지 않을 테니 잘 I 들으세요. learned that it's 혁명에는 a꼭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crucial to the revolution. 새 도서관을 건설하라는데? 도서관을 하나 지었는데 또 Thanks to your efforts, the rev 도서관을 새로 하나 또 지래요. 도서관 있는데 이게 도서관 아니었나? 도서관을 또 지어? 도서관이 두 개야? 마을에? 야, 엘리트 국가네. 도서관이 무슨 두 개나 돼? I understand you are 자금수락? struggling with trivial things like money. I will aid you this time. 아, 돈 빌려주는 거죠? IMF. 나중에 갚아야 돼, 저거 다. 만 달러 빌렸죠, 방금. It is the right. Nay, the duty. 시골주택 6개 건설. 아, 시골주택은 왜 이렇게 많이 지으래, 자꾸? 너무 많이 짓는다, 시골주택. 도로를 먼저 건설한 다음에. 주택은 여기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여기로 딱 깔아주고. 도서관도 완료되면은 됐어. 퀘스트 위주로 가죠. 역시 항구 3개가 되게 크다. 훨씬 수입이 빨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지율 50%, 새 혁명자. 그렇지. 일단 독립을 해야 돼. 자꾸 왕정으로부터 5,000달러 이렇게 돈을 내니까요. 어느 편에 서겠냐고? 절반. 농업 이외의 수출? 농업 이외의 수출? 농업 말고는 수출할 게 뭐가 있어요? 농업 말고 수출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아,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담배? 옥수수. 설탕. 담배. 아, 그렇네. 담배는 농업이 아니구나. 커피.
담배가 두 개예요 지금. 어 그러면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네. 담배가 두 개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Construction of His Majesty's underwater palace has begun. The crown requires. 아, 나 이제 3%만 있으면 독립이야. 이제 진정한 이 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빰빠라밤빰빰. 빰빠라밤빰빰. 인디펜던트 데이가 오고 있어. 안 올라가는데? His Majesty's underwater palace has begun. The crown requires a great many tons. 아, 이 마음에 안 들어. 오크경. 통치 기간이 이제 1년 11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독립을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통치 기간이 의미가 없지. 어, 이제 내 땅이니까. 아마 그렇겠죠? 어, 근데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 6명의 시민이 도착했습니다. 농업 이해면은 채광이나 목장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목장을 지어야 되는 건가? 석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석탄을 하려면은 저쪽에 도로를 건설해 줘야 됩니다. 도로 건설. 그 다음에 궁전을 찍어가지고 탐험을 해줘야 되는 거죠. 6개월 통치 필요 없고요. 국고장려금 좋아요. 잘. 네,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어, 이건 문명 아니에요. 트로피코죠. 트로피코와 문명은? 어, 같은 경영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어, 이게 더 재밌는데? 아니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재미의 컬러가 좀 다르지만 어 이건 이야기가 있어.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스팀 게임이냐고요? 네, 스팀 게임도 되고 CD로도 파는 것 같은데요. 좋아. 어, 돈 버는 거 봐. 대박. 나 이제 3%만 있으면 독립 선언할 수 있어. 구틀러 만세. 어, 여기 얘네들이 이제 정예 보병대라고 탐험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탐험하고 나면은 여기 광산을 어, 캘 수가 있겠지. 그럼 이 광산에 아마 석탄인 것 같아요. 보통 석탄이 많아. 그러면 석탄을 수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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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 얘 돌아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린다. 빨리 와. Come on, yo, baby. 직업 행복도 45 이상 만들기. 직업 행복도를 45 이상 만들래요. 직업 행복도는 예산이 늘어나면은 가능한가 보죠? 모든 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을 증대를 하면 된대요. 어허, 예산 늘리면 되죠. 예산 한 개씩만 더 올려줄까? 깔끔하죠? 금방 올라가겠지? 어, 올라가는 거 봐. 아, 그렇지. 행복도 올라가죠? 처음에는 벌목도 좋다고? 벌목? 벌목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제재소 같은 거 지어주면 되나요? 기술 7개를 연구하라는데? 혁명주자 들어오기. 그렇지. 어, 얘네 들어오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제 광산 하나 지어주죠? 광산. 어? 왜 안 돼?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나? 탐험대? 어, 지었죠? 약간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였구나. 도로 지어주고 길 닦아주고
됐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줄까? 빠른 건설 날래 날래 지으라고.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세 명의 시민들이 트로피크를 떠났다고? 왜? 우리 마을이 살기 싫다 이건가? 직업 회복되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세 명의 시민들이 트로피크를 떠나 또 왜? 왜? 가족들 살 수 있는 집도 많은데 직업이 없어서 그런가? 운송회사 사이랑 채광 사이에 지어주시면 된다고? 뭐를? 운송회사, 여기가 운송사죠. 운송사를 올려줄까? 이렇게? 지지율 떨어졌어. 어, 왜 이래? 다 올려줘야 되나? 끝까지 올려줘야 되나? 아, 일자리가 없구나. 일자리가 없네. 어, 일자리가 없네, 일자리가. 어, 왜 떨어졌는지 알겠다. 그러면은, 어, 제가 해야 될 일은, 탐험이죠. 어, 땅을 좀 늘려가지고, 어, 여기까지. 땅을 좀 늘려서 목장도 좀 해주고. 그렇지. 어, 이제 6개월밖에 통치 기간이 안 남았네요. 오, 다행이야. 통치권 갱신. 1년 연장됐어. 오, 다행이야. 행복도는 이제 예산만 올려주면 오르고요. 소유사, 어, 신문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대. 광산을 빨리 지어야 될 텐데. 어, 광산 됐죠? 관리자 없어. 관리자를 예산 10% 감소. 오, 좋아. 효율 좋아. 어, 예산 올려주고. 아, 그래. 여기 다 관리자를 여기 넣어주자. 거물 관리자를 넣어주면은 훨씬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 관리자가 있어야지. 그게 책임인지고 열심히 발전시키겠지. 어, 여기 관리자가 없어. 예산을 너무 올리면 힘들다고요? 어? 왜 관리자가 없지, 여기는? 관리, 지원 가능한 관리자가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돈도 많이 벌리고 있고, 신문사도 되고 있고, 이 지지율만 올라가면은 딱 되는데. 지지율만 올라가면 딱 되겠는데. 식료품점, 관리자. 관리자가 왜 없어? 왜 그런 거죠? 관리자, 인재가 없네? 도서관에, 이거 봐. 이거 봐라. 인재들이 없어.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를 다 떠나고 있어. 우리는 돈만 많고 문맹인 인구 투성이야. 이러면 미래가 없지. 인구조사?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만족도 치안도 괜찮고 만족도 32래요 이게 퍼센트인가? 국민 비노동인구 41명, 취업자 102명, 무직 15명, 남은 일자리 1개. 일자리가 많이 없구나. 어, 문제를 알았어.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거야. 어,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 자체가 없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어. 창조경제를 시작합니다. 목장을 한번 지어볼까요?
목장길 따라 밤새 논이며 목장 하나 지어보자. 초반에 기반 시설을 잘 지어놔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저는 지금 두 번째 플레이인데요. 알 게 뭐야? 나는 처음에는 돼지 농장. 소는 소 좋죠. 소고기 좋죠. 한우, 아, 갈매기살. 아, 갈매기살 돼지 아니야. 갈매기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지금 필요 없어. 돼지고기가 더 좋아. 오, 올라간다. 1% 올라갔네요. 신문사를 이제 지어줘야 되겠죠. 신문사는 아무래도 언론 쪽이니까, 언론 통제를 위해서. 우린 독재자니까요. 언론 통제를 위해서 신문사는 궁전 바로 오른쪽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택? 오, 좋은데? 어디 갔지? 신문사, 여기 있네. 그렇지. 슈아일보. 빨리 지어주기 위해서 남아도는 돈을 사용해서 빠른 건설. 독립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석탄이 지금 많이 있죠? 혁명 세력 증가. 좋아. 시민 한 명이 도착. 그렇지. 좋았어. 이제 언론을 조작해서 지지율을 올린 다음 독립선언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섬은 내 거야. 그렇지. 독립을 선언하기에 충분한 지지도를 확보했습니다. 역시 신문 언론 통제가 짱이구만. 독립을 선언하겠습니다. 즉시 독립선언! 만 달러? 주지. 짜잔! 세계대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투표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알 게 뭐야? 어떻게 꺼야 돼? 안 꺼져, 왜? 아, 도장을 찍어야 되는구나. 지지율이 46%로 떨어졌네요. 갑자기 왜 이래? 언론조작. 관리자. 관리자가 없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죠. 유료 광고. 어, 이거 좋다. 어, 지지율 왜 계속 떨어져? 웰컴 브라더. 환영한다, 형제야. 이 사람 뭐야? 오더? 자동 세이브 중. 어? 뭐야? 임무. 특수관계. 예상치 못한 세금에 대응하면서 원자재를 수출하십시오. 이거 원래 이렇게... 아, 방금 내가 미션을 깬 거구나. 그쵸. 독립선언을 하는 게 원래 미션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캠페인이니까. 어, 요렇게 해서 깼네. 네. 아, 깔끔하다.